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난 아파트 복도로 나왔다. 어째선지 복도에 불이 모두 꺼져 있었다. 내가 사는 집은 복도의 끝자락이었다. 너무도 자주 별 생각도 없이 매일 걸어왔던 길이다. 그러나 이 정도의 암흑 속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. 난 발걸음을 옮겼다. 현관문 하나하나를 지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눈을 돌린다. 그 소리를 들은 것은 그때였다. 긁고 끄는 소리. 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. 분명 오래된 에어컨이 가동하는 소리일 거라고 자신에게 말했다. 그리고 그것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. 텅 비어있는 눈동자와 벗겨져 있는 얼굴 가죽, 나를 향해 있는 뭉개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 손,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피. 저게 씨... 나는 그대로 두 발자국쯤 넘어질 듯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. 한 박자 늦게 상황을 깨닫고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향해 질주했다. 등 뒤에선 울부짖음과 몸을 끄는 소리가 들려왔다. 그것은 내 뒤를 쫓고 있었다. 난 돌아보지 않았다. 대신 미친 듯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. 그리고 감사하게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. 복도엔 한 줄기의 빛이 비쳐나왔다. 난 그대로 달려들어가서 벽에 몸을 기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. 그리고 나서야 아직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깨달았다. 문 밖에선 아직도 그것이 기어오고 있었다. 나를 향해 천천히 꿈지럭대면서. 난 닫힌 버튼을 미친 듯이 누르며 구원을 받았다.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봤던 것은 그것의 눈이었다. 충혈된 눈꺼풀이 없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던 그 눈.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이 지났다. 난 이제 귀신을 믿는다. 난 세상 곳곳에 괴물이 살고 있다고 믿는다. 난 그날 내가 본 것이 분명 인간이 아니었다고 믿는다. 그리고 나는 미치광이 살인마에게 처참히 당한 사람이 피를 흘리며 기어와 엘리베이터 문 바로 앞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신문 기사를 절대로, 절대로 믿지 않는다.